파릇파릇한 이것이 방가지 똥인데 방가지 똥은 한두 해살이 풀로 귀화 식물이며 식물 전체에 가시가 억세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때는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합니다. 방가지 똥은 잎과 줄기를 자르면 하얀 점액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얀 점액은 갈색으로 변해 똥색 같다고 해서 방가지 똥이라고 부릅니다. 방가지 똥은 줄기와 뿌리는 나물로 먹거나 아니면 말려두었다가 약재로 사용합니다. 지금 이 방가지 똥을 뿌리째 캐서 소금에 간한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참기름이나 기름을 넣고 버무리면 쌉싸름한 맛이 정말 좋습니다. 방가지 똥은 루테올린, 비타민C, 아피제닌, 하이페로사이드, 캠페롤,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아카시인, 그리고 페놀 화합물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방에서 방가지 똥 생양명은 전초는 대엽거매체, 꽃과 씨앗은 고체화, 뿌리는 고체근이라며 약재로 사용하며 이 방가지 똥을 백화대계라고 불리기도 하며 방가지 똥의 한약명인 고체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열을 내리고 피를 맑게 해주며 어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없애며 급성 인후염, 세균성 이질 등의 효능이 있으며 그리고 소변 출혈, 화상 등에 사용합니다. 방가지 똥 뿌리에는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방가지 똥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무척 강하고 캠페롤 성분은 암에 대해 왕성한 억제작용을 해줍니다. 평소에 이 방가지 똥을 녹즙 내어 꾸준하게 마시면 암세포만을 골라 죽이는 천연 항암제가 됩니다. 특히 의사들이 뽑은 최악의 암인 췌장암까지 다스려주는 것이 바로 이 방가지 똥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잘 걸리는 암인 유방암과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간암까지 각종 암에 대해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가지 똥을 항암에 사용할 때는 방가지 똥 뿌리와 질경이, 느릅나무, 그리고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마시면 암을 다스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항암 식물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이 방가지 똥입니다. 방가지 똥은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끈적끈적해진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며 평소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피가 맑아지면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게 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피가 탁하고 기름때가 많이 끼면 혈관이 막히고 혈관에 염증이 생겨 뇌졸중과 심근경색, 하지정맥류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방가지 똥 뿌리와 전초는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지지 않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줍니다. 방가지 똥 뿌리는 간 건강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방가지 똥은 간염을 비롯해서 간경화와 간질환에도 좋은 효능을 보이는 약재입니다. 방가지 똥 뿌리는 해독 능력이 뛰어나서 각종 중금속들과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며 피로해진 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몸속으로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는 사멸시켜줍니다. 방가지똥은 약성은 차가운 편이고 맛은 쓰며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방가지똥은 몸이 차갑거나 설사를 자주 하고 기력이 약한 분들은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마시면 좋고 자궁수축 작용이 있어 임산부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가지똥은 지금 뿌리째 캐서 약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봄부터 여름 사이에 뿌리를 포함한 전초 전체를 캐서 생것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햇볕 또는 그늘에 말려두었다가 약재로 사용하면 됩니다. 방가지똥 말린 것 8에서 13g, 질경이 3g, 느릅나무 3g을 물 1.5리터에 달여서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항암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말린 것을 가루로 빻아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먹거나 꿀에 개어 환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악성 암세포만을 찾아 골라 죽이는 천연 항암제인 방가지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